할아버지한테 그 편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써놓은 편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온대요. 네. 어, 도우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라면 주세요. 첫 번째 선물 들고 와주세요. 라면 주는 건가요?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정체가 너무 큰데? 그 안에 개인들이 쓴 편지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누가 가져왔는데? 왜 커요? 자, 주고 그 사람이 생각한 사람한테는 짠! 가위바위보 합시다. 네,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무슨 마이크? 이게 무슨 마이크야? 아니지, 그게 아니... 많이 뚜렷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안에 편지가 있어요. 근데 편지가 있는 그 편지에 각자도 편지 썼잖아요. 근데 이상한데 어디에 넣었는지 안 썼어? 아니! 네? 안 썼어요. 저는 누군 소리 아까 저기 뒤에서 쓰는 거 맞는데. 아니 근데 내가 누구한테 썼다고요? 특정인한테. 특정인한테 쓴 거 아니에요? 특정인한테 쓴 게 아니야. 아니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니 마이크가 무슨 게임이야? 게임 아니야. 아이고 아닌가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가져가는 거 아닐까? 아야 잠깐만. 야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이 크기가 있잖아. 마음에 드는 사람. 입찰? 아, 가져가기? 입찰, 입찰. 그래, 자, 이거. 이거 갖고 가고 싶은 사람. 경찰이요! 경매입니다, 경매. 자, 이거도 경매입니다. 아니, 갑자기 경매를 했어요. 경찰, 일단 여기서 가장, 이걸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가장 타당한 이유를 대는 사람한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 뭐야, 그게. 저는 별로 안 가져가고 싶은데. 왜냐면 큰 돈일수록. 그렇지. 별로 안, 지인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아, 진짜요? 자, 그럼 누가 갈고 싶어요? 근데 저요? 어? 두 명 입찰 붙었어요? 저요. 세 명? 가위바위보 이제 세 명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뽀. 오, 공기 다 뛰어. 내려오세요. 공기를 해야 먼저 따져. 아니, 그러면 다 포함하시죠. 그럴까요? 그래요? 다음 선물은 굉장히 커요. 할아버지 숨 다 밀었어요? 네, 방금 저기 다 밀고 왔습니다. 바보샵 갔다 오셨나봐요. 야 다음 작은 거! 와 이거다. 요런 게! 야 이탈하겠습니다. 전 작고 무겁고 반짝거리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이거 뭐 쿠키 같은데? 쿠키? 안 하겠습니다. 야 쿠키라고? 아니 맞아 아니 진짜 만진 거 어디야? 터치 하는데 놔! 어 그럼 진영이 잘하는 걸로? 야 진영아! 형 아까 진이하는 반말이고 진영이 아까 손을 들었으니까 진영이 가져갔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야, 다음 뭐야 뭐야 이렇게 빨리 진행이 다음 아 설마 내 선물을 모르지 않겠지? 다음 한 요정도 그럴 수도 있지. 어 요거 이거 그래. 나 딱 이쁘네요. 나 입찰할 수 있는 거 이거 뭐였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면도기 같아요. 네? 면도기가 면도기 이래요 여기요? 면도기 요즘 면도기 비싸요. 면도기 마법 이런 면도기 한 두 개 야 무기 잡았어. 아 근데 저는 아 저는 근데 멤버들이 주는 선물이면 네. 뭐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하면서 제가 간섭하면 되나요? 네. 아 저도 골랐어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안 냄새 이거 나도 어 뭐야 아 좋지 안 냄새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가위바위보 진짜 설마 내 선물 아니겠지? 자 다음 선물이요. 우리 선물이 왜 되게 안 좋아하는 것인데? 오야야 무게가 좀 있습니다. 어 있어요? 야 무게가 이때까지 나도 선물 중에 제일 무거워. 야 진짜 아 만지지 아 만지지 말라고요. 아 나 이미 획득했잖아. 나 입찰 나 입찰 나도 입찰. 자 가자. 아 이거 이거 안 해 나 하자. 아 이봐 이거 지가지고 향수 아니야? 아니야 형 진짜 나 나도 자 이거 좀 땡깁니다. 이거 좀 모르겠어요. 어? 잠깐만요. 아니 바디로션 바디로션 이거 바디로션? 아니 난 추측하지 맙시다. 네 추측합시다. 네. 아 좋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겼네. 전국에 나 가위바위보 다 지고 있냐 지금? 아,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이거 두 개 나왔어. 야 근데 이거 치약 세트 같은데요. 아니 남준이 형 있잖아. 두 개 나왔어 두 개. 어 이거 그랬잖아. 아 저거? 야 저거랑 저거 둘 다 줘봐. 둘 다 두 개 더 줘봐. 자 나랑 어. 가위바위보 또 줬어. 너는 뭐야? 아, 나 이거 가지고 싶었어. 그래, 자. 자, 가자. 자, 일단 그러면 한 명씩 할까요? 네, 한 명씩. 일단은 누구부터 갈까요? 여기부터 갈게요. 막둥이부터 가자. 야, 후에. 오야. 뭐야? 오! 뭐야? 우리 사람 우리 전부 다 텀파기 값. 아, 지금 굉장히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데요? 아니야. 야, 나를 위한 그거에 굿즈가 적혀 있어요. 오야 뭔데? 오 뭐야? 그게 그 그건 같아요. 그 섬유 탈취제. 아 오색 뿌리네. 아니 그럼 본인 산 거 아니죠? 아 내가 산 거. 아니 편지네 편지. 어디서 오세요? 편지. 편지 어디야? 편지 봐봐요. 네 편지가 있어요 편지. 그냥
야 이거 내가 글씨체만 봐도 멤버 다 알 것 같아. 편지 아니 뭐 누가 했는지 안돼. 야 이 글씨체가 어? 야 이거 혹시 우리 애기 혹시 밤에 칙칙한 냄새 나는지 않을까? 야 만약에 내가 받았으면 바로 애기라고 써놨어. 말투만 들어도 빈다. 어 맞아. 어 그렇지, 그럼 비형 같아요. 우리 애기 공개해도 되는 거야? 알아 맞춰도 되는 거야? 비형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자, 아 저거 근데 알려주세요. 끝이에요? 이게 드레스룸 이게 섬유 탈취제 이게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옷에 안 들어갈 수 있고 네 옷에 안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한 번 주죠? 지민이 지민이 당연히 냄새 주죠. 자, 저 하겠습니다. 어, 지민이는 야 냄새 괜찮아요. 비누야 뭐가 나 그거 좋아해. 지민이 냄새 좋아. 지민 박스부터 일단 뭔가 끝이네요. 내 스타일인데 어 고마워요. 저 스타일 그래. 야 나 의미 있는 거 있다고. 야 너 내가 냄새 궁금하네. 뭔가요? 뭐야? 오! 야 이거 야 잘 쓰고 있다. 오! 자 이거 공격이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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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진짜 공격이 시까지 하지 마. 야 왜 아! 궁금하게 해. 왜 저게 뭔데 이거 세 개가 세 개가 아 세 개예요? 빠졌어. 마음에 세 개를 갈 수 있다. 야 저렴하네. 아유 공개를 해주셔야죠. 진짜 그치. 진짜 공개해요? 아 예 해야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인증샷도 찍어주세요. 아, 인증샷. 아 뭐 무슨 뜻이야? 어, 왜? 나. 아니 저 보여주기 진짜 그런 거. 아예 보여주세요. 색깔이 나 청색이야. 아. 야 가자. 아 바지야 얘. 사팬차니까. 아, 재질은 정말 좋다. 아 근데 셀렉션이 좀 네. 색깔 아, 셀렉션이 좀 그렇게. 아 주시. 괜찮네. 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아 주시. 네. 아 지금 편지도 좀 읽어. 형 형 이거 이거 할리퀸 아니야 할리퀸? 자 아니에요. 아, 편지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편지 누가 썼냐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왠지 왠지 진용이 갔을 거 같아. 무슨 말도 안 돼. 소개하는 거 같은데. 멋있어 아니야? 와 이 시체만 봐도 호명이네. 내가 사랑하는 브로예요. 내 브로도 뭐 하는 일? 아 예. 일단 내일 크리스마스. 이 선물을 받으면 꼭 내년에 있을 투어 때 이걸 장착하고 드디어 올라왔으면 좋겠어. 야, 그걸 장착하고 올라갈 바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주, 아주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줄 테야. 기기기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걸레? 어? 걸레라고 쓰는데? 우리 걸레? 소리야. 아 우리 존재. 우리 존재를 우리 걸레로 쓰는 거야? 아니 걸레라고 아니 우리 존재 화이팅 이래도 아 재밌는데 진짜. 아, 진짜. 어 야 근데 진짜 그래. 진짜. 야 전래 같잖아 전래. 그래. 형 형 진짜 글씨 보시는 거 아, 왜. 아니 얘가 진짜 아, 진짜, 왜 진짜 우리 걸레라고 적혀있어요. 아 글씨 얼마나 이뻐요. 나 이거 안 보여요? 아 좀 이거 좀 뭐야? 야 근데 진짜 글씨 걸레... 얼마나 이뻐? 우리 걸레 같지 않아? 아 우리 존재 존재. 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존재 화이팅. 야. 글씨 내년 투어 있잖아요 저희. 네. 아 근데 자 투어를 생각해서 이거 투어 또 약간 특별하게 투어를 한번 출발하면 오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 청색깔 추천해드립니다. 아니요 이거 반바지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사이즈가 아 특별히 라지 사이즈로 했어요 해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갈까요? 자 분명히 모두 되겠다 이거. 뭐야? 냇물인가요? 뭐죠? 애들이 다 이상한 거 같아요. 형 리액션 보면 가야 돼요 그냥. 오늘 골든 바지 입고 왔어요, 멤버님. 뭐야? 이거 먹는 것도 있다. 오, 자, 그거 많다. 크리닉 아, 뭐냐? 휴지. 유포. 유포 세대. 지포. 앉아서 앉아서. 유포. 아, 네. 오징어포. 크리닉스와 유포 50원이에요. 야, 진짜 괜찮아. 야, 진짜 이거 사람 야, 누가 사람 품존이야? 빨리 편집해. 야, 누가 품존이야? 누가 이거 만 원으로 뭐 사 먹고 사업 품존이야 나한테. 야, 편집해 뭐 하다. 야, 누가 진영의 냄새 납니다. 뭔 소리야? 누가 주유소에서 이거 하고 줬어 나한테. 뭔 소리야? 야, 90원 봐야 90원 봐야 90원. 와, 진짜 90원 봐. 야, 진짜 귀시 김석진. 야, 귀시 김석진. 장군 소리야. 귀신이에요. 귀신. 자, 맛있어서 기분 좋으라고.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길래 언제나 행복하게 형님. 야 너가 일본에서 육포랑 오징어 되게 맛있는 거고 사실 너 생각해가지고 사온 거야. 무티슈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무티슈도 샀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는 진짜 좋아하네. 괜찮다 이거 지금 이거 맞추면 개미 쳐다 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너 근데 너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 같았어요. 아 진짜 고맙다. 너 진짜 너를 생각해서 산 거야.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잘 먹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를 생각해서 산 거야. 진짜 아 나 이거 다시 돌려봐야겠다 나중에.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네요. 감동적이네 진짜. 자 그다음에 이제 진영. 네 진영 한번 공개를 해봅시다. 네 진영 어 이거 되게 크기가 작아서
있을지 궁금하네요. 뭡니까? 그냥 뭐 그냥 해 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너무하네. 이게 뭐야? 아 이거 15,000원짜리 아 크리스탠드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자 들어보세요. 15,000원짜리 민슈가 아키리스탠드입니다. 아 뭐야 이 형이 샀네요. 봐봐요 봐봐요. 필요 없어 안 줄 거라. 잘 보세요. 왜냐면 제가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 형 6포가 낫네요. 그래 야 6포가 낫지. 6포가 낫지. 야 5,000원 야 팬티 괜찮지? 야 팬티 괜찮지? 야 편지 편지랑 같이 가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며 등날 때마다 꺼내볼게.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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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찢어주세요. 가방에 가방에 넣어 다니고 인증샷 찍어야 돼요. 네. 아, 표정 네. 진짜 아닙니다. 저도 상상도부터 처음으로. 표정도 이러고 있어요. 와 근데 대박이다. 근데 아 어디서 샀어요? 이거 회사 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15,000원 5천 깎아주더라고. 멤버라고 멤버한테 해주더라고. 아 정말 이거 표정 관리 진짜. 근데 이거 인쇄해서 이것만 해준 거예요? 아 그것까지요. 15,000원 회사에서 5천 할인해 괜찮아. 오. 나 사실 지민이나 호비가 걸렸으면 했어. 왜요? 아, 너는 진짜 가지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야, 나 갖고 다녀. 형 지민이도 그런 거 안 갖고 다녀. 아니 야 나 갖고 다닌다니까. 날 믿어 진짜 트럭킹이. 알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그러면 내가 화계장터 다음 회 때는 형 가방을 내가 챙겨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뭔가 이거 크다. 너 옷인 거 같은데 옷은? 나도 내 아무도 옷인 거 같아. 티셔츠 같은 거 아닐까? 내복 아닐까? 내복? 이거 와! 대박이다. 야 편의점 푸다. 아 6포, 6포가 낫네 여러분. 야 내가 몇 말이라 이것저것 정신 없을 텐데 먹는 거라도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 야 진짜 글씨가 심한 박지민이다. 심지어 BTS 지민 이렇게 적혀있어요. 야 글씨만 봐 박지민이다. 야 오늘 딱 이랬단 말이야. 솔직히 야 요즘 이거 6포가 낫는 게 낫잖아. 야 6포가 낫지 박이야. 야 아니 다 까보고 베스트 선물 한번 우리 투표해봅시다. 야 네. 요즘 만 원이면 이 정도 사람 비싸지 않나? 야 되게 비싸다. 이게 작잖아요. 야, 너 어디 갔어? 뭐, 너 건빵 일곱? 건빵 일곱?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나도 좀 내가 가자. 그다음 건빵 일곱 개 일곱 단위 먹을 수 있어. 너 공장 갔다 왔냐? 아니, 근데 많은데 이만큼 살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것과 저게 두 개 정도면 끝나 아니야? 요즘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아니, 많이 샀네. 아, 뭘까? 아, 궁금하다, 이거. 비누? 설마. 뭐야? 비타민 C 슬라이스 구이. 오, 좋다. 좋다. 야, 이거 귀하다. 이거 젤리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내가 형한테 줬잖아요. 맛있어. 보겠습니다. 자. 네가 랩몬한테 준 걸 랩몬이 나한테 잘 줬어요? 제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너 아니야? 나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이거 이어서 얘기해 준 거야? 원래 잘 챙겨 먹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먹기 쉬우라고 샀다. 어이 정국아. 그래 정국아. 아, 글씨 진짜 전정국이다. 아 그래도 정국이 나름 정국이 귀여운데요? 야 귀엽다. 어떻게 이거 살 생각을 했냐? 형!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맛있어요 형. 만 원 안에 샀을까? 구석이 형. 아니 조금 귀엽습니까? 조금 초과됐을 거예요. 아니 나는 엄청 생각해서 많이 샀는데. 아 귀여워. 나 엄청 좋아해. 귀여워. 야 이거만큼 귀여운 게 있을 것 같아? 그래. 자 이제 제이홉 나왔습니다. 제이홉. 저요? 저거요? 자 라스팡인가요? 아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 선물이에요? 랩몬의 선물. 랩몬의 선물이 되네요. 아 근데 호빠 자업 자득이랑 딱 어울려. 나 보조의 선물 받았네. 진짜 자업 자득이야. 자업 자득? 근데 랩몬이 원래 내 말은 누가 들었는 되게... 너야? 혹시 자업 자득입니다. 너도야? 야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너도야? 역시 친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뭘 샀길래 또 패티 산 거야? 야 나는 그래도 까만 무지야. 아 저게 낫다. 야 저게 낫지. 야 청색 반바지 뭐야? 사이즈도 씨. 이거 반바지 아니야? 두 명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못 입어요. 보십시오. 야 괜찮다. 벤 그만 보여. 그래 야. 야 괜찮아. 아니 근데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아 편의점 이거 봅시다. 자 속옷 언더웨어. 예. 고르니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사용 방법.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제가 왜 저도 원래 사실. 네네. 그래가지고 속옷을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아니 지금 너무 속옷을 많이 한다.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내가 아크릴로 보자 해서 저걸 산 거예요. 저도 사실 속옷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니 속옷 파티 한번 했어요. 난리 날 뻔했네요. 속옷 파티 할 뻔했네. 그래도
네, 제일 꼴. 그래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워스트인가요? 제일 워스트. 네. 아니요, 휴지랑 제일. 아니, 근데 휴지 뭡니까? 아니, 아, 잠깐,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가장 잘 산 거 하나랑 아, 제일 진짜 못 산 거 하나. 고릅시다. 넌 나한테 선물 줬으면서 너가 뭐냐? 가장 잘 산 거 투표해봅시다. 자, 가장... 투표. 저는 서민탈 치즈 한 표 합니다. 저는 젤리 한 표 합니다. 저는 서민탈 치즈 한 표요. 저는 솔직히 과자. 저는 솔직히 안 그래. 아니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야 듣지 마 내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없어서 못 구하는 겁니다. 에? 부럽다. 그 아, 없어서 네. 못 구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법 있는 겁니다. 진짜 재밌네요. 네. 네. 소소하게 이렇게 멤버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네. 나 솔직히 저 청색 반주 갖고 싶어. 너 해. 야 저 해. 야 너 내 손으로 야 내 주인아 농담인데요. 아 저 그때 사람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막 손을 아 진짜 아, 형 섭섭해요. 제가 사이즈도 줄여서 입을게요. 사이즈를 올수록 만들어요. 네, 네. 네. 아니 그런 거 은밀하게 진행하세요. 술 마셨어요. 네. 자 이렇게 네. 지금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네. 아 지금 벌써 지금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세요. 자 그럼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형 나설 때요. 뭐 형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거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1인당 하나씩 캔을 만들어서 저 저기부터 하자. 그래. 아니 제 호비가 마지막이야 지금. 왜요? 왜요? 아닌가요? 아니죠. 사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나올 것 같아. 앞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매일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알았어. 그래. 자 내가 보기에는 참석은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약간 뭐 어떤 내용을 다루면서 할까요? 약간 아, 그냥 만들어 봅시다. 그냥 매일 크리스마스 내용을 담으면서 뭔가 하기에 뭔가 끝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제 자체가 그러면 네.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되게 해피한 주제로 네. 그렇죠 우리 아미와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로 하죠 네. 주제는 그래 그럴까요? 네 자 네 네 간단하게 할게요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그냥 버린 거랑 다른 거 리? 그냥 버렸어 그냥 던졌다 리? 네. 리듬 타볼까? 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리듬 타볼까? 크 크리스마스 야 진짜 머리야 그러면 안 되지 아 뭐냐 이게 리 얘들아 리듬 내가 할라 했어 리 또 리듬 또 어 리듬을 타고 사랑하는 우리 아미 오 야 좋아 자 살릴 수 있어 마무리는 아 스미탈이 저희 다 방탄소년단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야, 좋다야, 좋다. 괜찮았어. 정국이가 스위스를 알다니. 너 혹시 스위스의 스펠링 아니? 내 새끼. 나 스위스 스펠링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방송 끝내자. 야, 심각하다.